그런데 더 재밌네. 아이고 딸 태롭게 하네. 네? 장모 고생하는 생각은 안 하고 딸 먹을 생각만 하나 봐. 아니 그 지난번에 오이 소백이 다듬을 때보다 이게 훨씬 재밌어요. 이제 은영이 먹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신이 나지. 예, 아주 그냥 일의 속도가 되게 빨라요. 속도도 빠르고 신나고. 벌써 다 했어. 아마 내가 먹는다고 해달려면 안 해줄걸. 아유 안 하죠. 어떻게 알았어요? 꺼내지 뭐. 당연히 안 하지. 벌써 다 했잖아. 다섯 개 다 했다고? 예. 네. 어디다 놔. 아니 딸 그렇게 키워서 시집 보내봐야. 네. 그 기르는 재미고 가르치는 재미지. 아 그렇죠. 자식 키우는 게 뭐 키울 때 재미지. 뭐 가서 나한테 잘하라고 하나. 바라는 건 없지만 그렇게 지나치게 신날 거는 없다 이거지. 아유 시집 가서 잘 사는 걸로 끝이지 뭐. 자네 저 마누라 보게. 아 그럼요. 다 그런 거지 뭐. 아니 지난번에 그 저기 제기차기에서 일곱 개 넘어가면 제가 아니 열한 개 찼잖아요. 아니 잊어버린 줄 알았더니 자꾸 내 칼이네. 일곱 개 이상 하면은 와이셔츠 하나 더 사줄게. 자 와이셔츠 한 벌 땄어요. 많이 할 기회를 드릴게요. 그래서 뭐를 하라고? 저랑 끝말 있게 해가지고 이기면 내가 저기 없었던 걸 해줄게. 끝말이 뭔데?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가게 그러면 뭐 개짜로 시작하는 말로 개? 응. 개 해서 돈 띄었다. 그 개하고 그 개가 다르죠. 그럼 뻔자라고.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말 잇기를 하는 거예요. 끝말 잇기? 응. 에이 끝말 잇기 안 해. 왜요? 내가 얼른 그 80 노인하고 저기 신살 먹은 사위하고 그게 머리가 빨리 돌아가 내가. 속세 세상 이순 뭐나 뭐나. 어디 어디야? 아 후퍼리 남성 야 멋있다. 아니 왜 후퍼리는 항상 이 음악을 깔아주시지? 나나나나 아, 글씨 날아가는 거 글씨 날아가는 거. 안녕하세요. 왔는가? 아유 명절 때 명절 때 한 번도 못 오고. 왜 네, 자네 혼자 네. 뵙는 거? 아이고. 딸도 데려가지. 아이고. 왜 너무 자주? 명절인데 절 한 번 받으세요. 아이고. 절은 뭐 안 받아도 괜찮다 만든데. 자. 아이고 명절 때 자 시시고. 하는 일 잘 되고 네. 건강하고 네. 그것밖에 바랄 게 없다. 뭐 건강이지 해보다. 맞아. 아유, 내가 결혼하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명절 때 한번 내려왔네. 네. 이거 명절 떡값 주려고 갖고 왔어. 떡값 안 줘도 된다. 이 돈을 말해 주노. 돈 뭐 시기 잘 주면 저 시기차 잘 쉰단 말이야. 요즘에 이제 좀 한가하세요? 아이 만할 일이지 뭐. 진장도 심어야지. 남서방 먹을 건 남겨놨다. 심으라고. 배추야? 응. 뭘 그거 다 심어가 잘 되면 남서방 김치나 하려는가 몰라. 그때 와서 김장 좀 내가 담그는 거 도와드리지 뭐. 아이고 김장할 때 오면 내가 일만 한다. 제가 많이 도와드리면 되지 뭐. 아이고 많이 도와드리는 게 할 게가 딸이 있지. 이렇게 하는 걸 아시니까. 옷도 갈아야 돼. 어떡해. 안 그래 보여 됐더니 오 계속 그 자리에 그것도 그렇고 여기도 그것도 그렇고 여기도 뭐 고등어도 뭐 야 뭐 돈 주는데 아무 사람한테 턱 받아 여기네 또 그렇대 뭐 또 돈에 한 장 한 개 며칠 턱 받아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거 있는 거 뭐 누가 가져가나 뭐 있겠지 뭐 쑥스러우신 거예요. 쑥스러워서 아유 우리 최정임 씨 갑자기 또 눈시울을 좀 치시네. 야 최정임 씨 화장 지워줘요. 이제 냉장고는 잘 돼요? 냉장고 잘 돼. 저 마 이어가지고. 막걸리도 있네? 술이라면 눈 절대 뜨는 거지. 잔소리.
이거 내일 산소 간다며. 아, 남수발 그렇죠, 불려준다 그렇죠. 하기 때문에. 그렇죠, 그렇죠. 그 산, 한 병 사놨구만, 그랬다. 아니,